제4회 선악평화상 선정을 발표하겠습니다. 본 선악평화상은 문선명 한학자 두 분 총재의 전 인류 한 가족이라는 평화 비전을 토대로 하여 아름다운 인류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이번 제4회 시상은 설립자이신 문선명 총재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해서 특별히 설립자 특별상을 추가로 설정했습니다. 선악평화상위원회는 설립자의 핵심 평화 비전인 공생, 공영, 공의를 기준으로 후보자들의 업적을 신중히 검토했습니다. 공생, 공영, 공의는 양심에 의한 진정한 소유, 적정한 소유, 신을 중심으로 한 형제주의, 양심에 의한 그리고 참사랑에 기초한 공동윤리를 핵심으로 하는 비전입니다. 그 결과 설립자 특별상은 대한민국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제4회 선악평화상 본상은 세네갈의 마키 살 대통령과 팔레스타인의 무닙 유난 전 루토교 세계연맹 의장에게 수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설립자 특별상의 수상자인은 자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께서는 2006년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유엔 사무총장에 올라 두 번의 임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인류 평화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온 세계인에게 크게 부각시켰으며 인류사의 기념비적인 조치인 2015 파리 기후협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세계 모든 국가가 공통으로 추진해 나아갈 발전 목표를 채택하여 인류 공통 공동 번영의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였으며 양성 평등과 아동의 보건 증진을 위한 범세계적 전략을 실행하는 데에도 크게 공헌을 했습니다. 이어서 제4회 선악평화상의 본상 수상자인 마키살 세네갈 대통령께서는 아프리카에서 굿 거버넌스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2012년 세네갈 대통령으로 당선된 마키살 대통령은 법치주의와 인권보장, 빈곤 퇴치와 경제 발전을 이룩하여 세네갈을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안정적인 국가로 성장시켜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 대통령들이 장기 집권을 집권에 집착하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마키살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를 스스로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파격적인 개혁을 실천해서 세네갈을 아프리카의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 대통령이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네갈을 부상시키는 계획은 세네갈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아프리카 건설에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세네갈의 경험은 성숙한 민주주의로의 전환 과정에 있는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에게 좋은 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또 한 분의 수상자인 무님 윤한 주교께서는 일찍부터 종교 간의 대화와 화해가 인류 평화를 위한 근간이라고 믿고 전 생애를 종교 화합에 헌신한 선구자입니다. 윤한 주교는 1976년에 루터교 성직자로 서품된 이래 40여 년간을 종교 간 화합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특히 윤한 주교는 예루살렘의 평화의 도시라는 본래의 뜻과는 달리 증오와 갈등으로 위험한 화약고가 된 그곳에서 유대인, 기독교인, 이슬람교도들 사이에 화해를 끈질기게 촉진해 왔습니다. 나아가 윤한 주교는 카톨릭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구교와 신교 간의 상호 신뢰를 쌓아 전 세계 전 세계 앞에 종교가 화합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2016년 루터교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행사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참석하시어 카톨릭과 루터교의 화합을 약속한 공동의 길을 선언한 것은 그의 지칠 줄 모르는 끈질긴 노력의 결실입니다. 지금 세계가 직면한 위기는 어느 한 위대한 위인이나 몇몇 강대국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힘든 이웃을 돕고 자연을 아끼며 반대편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들이 모이고 쌓여갈 때 비로소 평화를 향해 세계를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오늘의 세 분 주인공들과 함께 인류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이라고 여기고 국경과 인종, 이념과 종교를 뛰어넘어서 서로 손을 잡고 협력해 나간다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더불어 잘 사는 평화 공동체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